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쿨러 리뷰 같은 경우는 에어로쿨사의 사일론 4라는 공랭 쿨러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10월 6일까지 할인 행사를 적용을 해서 27,900원에 행사를 해서 판매가 된다고 하고요. 10월 7일부터는 32,900원 정가에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약 3만원 가량의 공랭 쿨러인데요. 디자인 좋고요. 성능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괜찮은 공랭 쿨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에어로쿨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좀 생소하죠. 저 역시도 에어로쿨이라는 브랜드가 생소한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2001년에 설립된 회사라고 합니다. 산업용 쿨링 시스템으로 시작을 해서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의 쿨러까지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그러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품을 개봉해 보면서 하나씩 장점, 단점 등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꺼내면 본체인 에어로쿨 사일론 4라는 쿨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CPU 호환 소켓 리스트부터 살펴볼게요. 인텔의 경우 LGA2066 소켓, 2011 소켓, 115X 소켓, 775 소켓 거의 대부분의 소켓을 호환하고 있고요. 그리고 AMD 같은 경우는 FM1, FM2, AM4, AM3 플러스, AM3, AM2 플러스, AM2 소켓 거의 대부분의 CPU 제품들과 호환이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소켓에 따라 조립하는 매뉴얼이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성품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본체가 쿨러 본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CPU 소켓에 따른 조립할 수 있는 가이드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소켓들을 호환할 수 있는 브라켓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쿨러 같은 경우는 그냥 전원을 인가하면 오토 RGB로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케이블을 사용해서 5V 어드레시브 RGB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MSI 미스틱 라이트, 기가바이트 RGB 퓨전, 그리고 ASUS의 아우라 싱크 등 메인보드 지원하는 싱크를 활용해서 RGB 제어가 가능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쿨러 본체에 대해서 이제 살짝 설명을 드릴 텐데 145W의 TDP에 설계가 되어 있고요. 쿨러 같은 경우는 120mm 팬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PWM 기능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145W에 대응하는 쿨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팬 RPM 같은 경우는 800rpm부터 1800rpm을 지원을 하고요. 팬 베어링 타입 같은 경우는 하이드롤릭 베어링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팬의 스펙은 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4개의 히트파이프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열 전도 효율이 높은 히트파이프가 4개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사용하는 AMD 3000 시리즈 CPU라든가 인텔의 9세대 프로세서의 냉각 효율을 담당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요. 여기서 문제가 없다는 뜻은 오버클럭을 적용하지 않은 전제하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CPU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스트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팬과 더불어서 쿨러 전체적으로 히트싱크를 덮고 있는 커버가 구성이 되어 있죠.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요. 디자인적인 효과도 있고요.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에 극대화된 냉각 효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히트싱크 부분 같은 경우는 블랙으로 도장 처리가 되어 있어서 더욱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쓴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후면에 보시면 PWM 4핀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LED RGB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커넥터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까 동봉되어 있던 구성품 중에 이 어드레시브 RGB를 제어할 수 있는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을 하시면 RGB 색상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커넥터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성능 부분을 살펴보았으니까 쿨러가 동작되는 모습이 궁금하실 텐데요. 쿨러를 한번 LED를 점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4핀 전원만 연결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쿨러가 동작을 하게 되고요. RGB 부분이 오토로 동작하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인보드에서 컬러를 제어할 수 있어요. 이 컬러를 제어할 수 있는 포트는 메인보드의 5V 디지털 RGB 헤더를 통해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아우라 싱크면 아우라 싱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렇게 RGB 제어가 가능하고요. 기가바이트는 RGB 퓨전, 그리고 MSI는 미스틱 라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RGB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립을 할 때 이 쿨러 부분의 커버를 탈거를 해야 되는데요. 이 커버를 탈거할 때는 옆에 쿨러 측면 부분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들어주고요. 그리고 반대편 부분도 이렇게 드러내주면 이런 식으로 손쉽게 탈착이 가능하고요. 쿨러 본체를 메인보드에 조립을 해준 뒤 다시 커버를 상단부터 이런 식으로 눌러서 그냥 툭 껴주면 이렇게 아주 잘 고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탈거랑 조립은 굉장히 쉬운 편이라서 초보자 분들도 간편하게 조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에어로쿨 사일론4라는 쿨러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사용해보면서 느낀 결과 소음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소음은 일반 공랭 쿨러들이 2000rpm까지 동작할 때 충분히 있을만한 소음 정도가 발생을 하고요. 일단 PWM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CPU가 어느 정도 이상 일정 수준의 온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팬이 더 빨리 회전을 하게 됩니다. 온도 반응형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회전을 빠르게 하겠죠. 더욱더 CPU의 냉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빠른 RPM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소음은 일반 공랭 쿨러들이 가지고 있는 소음들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적인 부분은 사실 이 3만원 정도의 가격대에 이 정도 디자인을 뽑는 쿨러가 거의 없죠. 사실은 기본 오토 RGB를 지원하고 거기다가 RGB 싱크를 지원해요. RGB 싱크를 지원하기 때문에 3만원대 가격대에 굉장히 괜찮은 디자인과 성능을 가진 쿨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블랙 디자인에다가 RGB 디자인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27,900원에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성비 괜찮게 구매를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차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쿨러의 성능은 기본빵 이상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디자인은 정말 이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보시는 디자인 그대로이기 때문에 디자인과 성능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어로쿨사의 사일론4라는 공랭 쿨러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그럼 다음에 이 쿨러가 탑재된 시스템으로 빌드를 하고 그리고 게임 테스트까지 하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는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